여기까지. 알았어. 네. 어, 다시 한번 간다. 네. 꿈에도 그리던 학교. 그런데 급하시면 말을 해야지 나한테. 이래야. 여기 오줌 싸지 않았나 본데요? 아, 너지. 야, 얘 여기 오줌 싸러 오겠다. 야, 너 정말. 처음 왔을 때. 처음 와서 얘가 여기다 자국을 남겨놓고 가네. 우리 누나 학교라고. 와. 이래야 너 진짜. 머리가 좋은 건지. 무섭다. 머리가 좋은 건지. 약간 긴장한 거 같아. 제가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저도 긴장하느라고. 그거 어쩔 수 없지 뭐. 초행길인데 그럴 수도 있어. 사람이랑 똑같이. 미래 너 그럼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데려오면 돼 이제 미래가. 네. 됐지? 네. 어. 상견례부터 거하게 치른 미래. 다시 한번 확인할게. 시간이 잘 안 나네요. 여기가 내가 그 일할 학교라는 게. 느껴져. 학교가 어떻게 느껴져요? 학교요? 예. 어, 있네요. 아, 정말 이건 완강히 귀찮은데요?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사충이 많으면 디귿자네, 디귿자. 여기 아, 들어가서 건물이, 예. 들어가면 디귿자 형식으로 건물도 붙어 있어. 아, 선생님 진짜 사진 좀 찍어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사진? 우리 엄마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시내의 엄마의 고생이 결실을 맺는 결실이, 날이네요. 예. 오케이. 다시 발길을 돌리는 두 사람. 집에서 학교까지 말 그대로 눈 감고도 보이도록 연습을 해야 한다. 며칠 후 3월이 성큼 다가왔다. 이제 내일이면 대망의 첫 출근. 신혜가 부모님을 모시고 학교를 찾았다. 미래 잡고 있어. 좀 봐요 학교를. 좋아요. 학교 아담만 있네. 이쁘네 학교가. 여기 등나무가 쫙 저기 하면 나중에 이쁘겠다 여름에. 여름에. 응. 자랑스럽다 진짜. 직장이라고 딱 모시고. 조심스레 들어가는 딸의 첫 직장. 학교에서 필요한 짐이 무에 그리 많은지 부모님 두 팔엔 한 짐씩이 실렸다. 안녕하세요. 지난 며칠간 정식 임명 절차를 모두 마친 신혜. 아버님 계세요? 네. 선생님 인사. 여기 저희 부모님이세요. 전에 어머님은 네. 교육청에서 한번 뵙고 아버님은 참 처음 뵙겠습니다. 네, 교무부장입니다. 부모님 짐 네. 축하드립니다. 따님 네, 큰일 아니신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관련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그런 점이 혹시라도 있으면 좀 해주시고 관련 부탁드립니다. 예, 잘 좀 이끌어 주십시오.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역시 미래의 세관. 바다? 네. 시간 좋다 이거 미래 거. 이거요? 좋다니까 특별 제작된 거예요 이거. 엄마는 벌써 책상 청소부터 나섰다. 이곳에서 엄마가 해줄 일은 이제 여기까지다. 그리고 잘해야지. 미래 들어가 봐. 미래야 들어가 봐. 아휴 미래 제일 좋네. 아늑해? 완벽해? 반복된 보행 연습으로 제법 익숙해진 학교. 성큼성큼 벽을 따른다.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뜨겁게 안고 살아온 꿈. 신혜는 이제 그 자리에 섰다. 교실 첫자리부터 끝까지 눈 대신 마음으로 닿아야 할 거리다.
먼지 한 올까지도 잡고 싶은 순간. 이 자리에서 신혜는 어떤 만남을 이어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부끄러워. 채 그려지지 않은 얼굴을 향한 짝사랑의 심정. 긴장과 설렘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고단했던 날이면 늘 한팔을 내밀었던 부모님. 혼자 이룬 꿈이 아니기에 더 값진 내일이 다가온다. 다음 날. 지금 50분 다 돼가. 지금 출발해야 돼. 알았어. 야, 벤츠로. 와, 아버지 서비스 오늘 좋으신데요? 오늘 나 출퇴근. 그러니까요. 고마워요. 바라봐야지. 예. 야, 미래. 가방만. 미래의 첫 출근도 준비 완료. 미래야, 두고 가는 거 있으면 혹시 누나한테 말해줘야 된다. 유진이야, 다 준비했어? 응. 좀 무겁지?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어슬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딱 됐네. 그 여기만 조금 주의하면 돼. 응. 가야 돼. 오셨냐? 늘 덤벙거리는 딸. 옷깃 하나도 신경 쓰이는 날이다. 그냥 갔다 올게요. 야, 걱정하지 말고. 응. 내가 할게. 오늘 잘해. 학생들 첫 만남이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면 쓰겠다. 오늘 가라. 조심해 가. 깜깜해 가. 생각보다 깜깜해요. 야, 신혜 잘 갔다 와. 그래. 잘 오고 와. 그래. 갔다 와. 이따가 도착하면 연락할게. 아, 알았어. 아침 내내 신혜 곁을 맴돌던 영보 씨. 아예 끈 떨어진 연마냥 안절부절이다. 몇 번 해봐서. 응? 몇 번 해봤으니까. 혼잡한 시간을 피해 한 발 앞서 출발한 신혜. 사실 별로 못 된 것 같아요. 너무 긴장되고 설레가지고. 좋은 꿈 못 꿨어요, 그럼? 네, 꿈은요. 꿈은 아예 못 꿨죠. 잠을 거의 못 잤는데. 그래, 미래야 계단 타자. 그런데 엄마 숙자 씨가 보인다. 계단 타자, 계단. 온 촉각을 세워 길을 찾느라 신혜는 엄마의 미행을 알 리가 없다. 그저 집중 또 집중. 미래도 다부지게 신혜를 이끈다. 절반은 온 거다. 아이고, 내 길. 아이, 똑똑해. 다행히 한산한 지하철 안. 사람의 발필 염려 없이 미래도 두 다리 쭉 뻗고 앉았다. 이제야 한숨 돌리는데. 바로 옆 칸. 숙자 씨는 계속 신혜의 뒤를 밟고 있다. 걱정됐어. 신혜가 절대 오지 말라 그랬는데 텔레비 보면 꼭 따라온 엄마들 있는데 엄마는 절대 오지 말라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나왔어요. 항상 등 뒤에서 딸의 앞을 살펴온 엄마. 역에 도착한 신혜와 미래. 발걸음이 빨라진다. 응? 개찰구 찾아. 개찰구 찾아. 출구를 찾아야 하는데 뭔가 이상하다. 그만 반대 방향으로 안내한 미래.
어, 미래야. 나와, 나와, 나와. 나. 미래야, 다시 찾아. 이건가? 미래 아니야? 이제야 제 방향을 찾았다. 색깔을 구별하는 건 똑똑한 미래도 능력 밖의 일이다. 그래. 미래야, 왜 그래? 바로 코앞에 학교가 보인다. 신호등은 아슬아슬한 파란불인데 음향신호가 없다. 주변을 열심히 살피며 길을 건너는 시내와 미래. 미래야, 문 찾아. 아유, 왔다. 우리 미래 너무 잘했네. 아이, 잘했네.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자, 교무실까지 가자. 안쪽. 작은 실수야 있었지만 이만하면 성공적인 출근길. 이제야 안심하고 돌아서는 엄마다. 안녕하세요. 각자 아래 위로 자리에 착석하는 시내와 미래. 미래야, 있어. 다행히 늦지 않은 시각. 출근부터 신경을 곤두세우니 벌써부터 온몸에 힘이 풀린다. 엄마의 미행은 꿈에도 모르는 시내. 일단 전화부터 챙긴다. 잘 도착했다고. 어, 없었고. 어, 딱 8시에 도착했어. 잠시 후 선생님 한 분이 다가와 이름표를 채워준다. 이제 엄연한 강신혜 선생님 자리. 이제 제 자리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출근 기분 어때요? 네, 기분이요? 얼떨떨합니다. 네, 앞으로 그리고 굉장히 애들이 오면 무지무지 시끄러워요. 엄청나게. 네. 그 소리에 예민해서. 근데 학교가 원래 애들이 있을 때는 완전히 시끄럽게 그지없어요. 네. 저는 이해하시고 이제 네. 그 생활을 맞춰서 가야 될 것 같아. 네. 네, 이따가 봐요. 네. 네. 어느새 동료 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내. 뭐 할지 몰라가지고. 저도 첫해 이제 거기 앉았었거든요. 아. 2010년도에 처음 발견했는데 거기 그 자리였어요. 네. 네, 저 첫날에 되게 헤맸거든요. 근데 별로 그렇게 할 일 없어요. 첫날에는. 그냥 선생님 그 이어폰 치고 컴퓨터 네. 일단 적응을 하시는 네. 게. 벙하게 있다가. 네, 나도 진짜. 감사해요, 선생님, 정말. 아이들의 파동이 조금씩 느껴진다. 미래야, 가만히 있어. 이제 시간이 됐다. 늘 빛을 향해 갈 때 그림자처럼 따라준 미래와 함께 드디어 학생들 앞에 나선다. 이쪽이요? 예, 잠시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미래야, 가만히 있어. 수많은 눈이 집중된 순간, 선생님으로 처음 서는 자리다. 제 학생 상견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체육부 부장님 이규범 선생님. 감옥 체육자입니다. 강신혜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 새
새로 가려고 가르치는 선생님이십니다. 그거를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선생님만 잠깐 여기 계시도록. 준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참 경례를 받으니까 참 어색하고 그러네요. 저 이 자리에 서니까 참 행복하고요. 긴장도 되면서도 여러분을 보니까 정말 기쁜데요. 예, 또 우리 교장 선생님 비롯해서 또 교감 선생님, 또 여러 동료 선생님들께서 엄청 또 배려해 주셔서 교무실에서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여러분하고만 이제 행복하면 돼요. 그럼 완벽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안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를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그냥 좀안 보일 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예, 저는 여러분을 보는 대신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많이 들려주시면, 여러분하고 많이 교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요, 보셨죠? 관심이 많을 텐데, 예, 이름은 미래라고 하고요. 나이는 7살 반이고, 수컷이에요. 예. 예, 많이 예뻐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마음속에 수백 번 되뇌었던 인사를 이제 겨우 뛰어보냈다. 첫 단추를 끼고 걸음마를 시작한 강신의 선생님이다. 이제 내일부터 정식 수업이 시작된다. 저 실례합니다. 문신혜 선생님 계신가요? 교사 중에 학교 선배가 있다는 반가운 소식. 까마득한 신참이 한달음에 달려왔다. 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제가 갈게요. 교과서를 보긴 봤는데 이렇게 막 진도 같은 거다 어떻게 나가시는지, 평가 같은 거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뭐 애들한테 대략적으로 말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1학년을요, 선생님 세 분이서 들어가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학년마다 어떻게 수행평가를 할지, 뭐 어떻게 진도를 나갈지는 학년별로 월요일 날 회의할 때 상의하셔서 같이 들으시면 될것 같고요. 네. 파워포인트를 쓸 생각이세요, 선생님이? 아, 파워포인트를 안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막, 네. 그니까, 막 맨날 화려하게는 못 하더라도요. 이렇게 제가 판서를 못 하니까 좀, 네. 좀, 학기 초에는 좀 산만하거든요, 애들이. 아. 네, 그래서 그냥 잘, 그렇게 분위기부터 잡는 게 제일 우선 아닐까. 카리스마 없는데, 나. 근데 뭐 애들이 금방 적응할 거예요. 그리고 1학년 애들 같은 경우는 학기 초에는 각이 잡혀 있다고 해야 되나? 애들이 좀 긴장해 있거든요. 네, 첫 시간에는 어차피 모든 선생님들이 거의 오리엔테이션 식으로 하니까, 그리고 뭐 선생님이 필요하시면 뭐 애들 자기소개 같은 것도 들으시고 그러시면. 올 한 해 신혜는 1학년 중 네 반을 담당해 가르치게 된다. 장애가 있는 만큼 수업 준비도 남보다 배가 걸린다. 하루 종일 점자기를 놓지 못하는 신혜다. 이제 긴장했던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 깍듯하게 인사하고 교무실을 나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잠시 가게에 들렀다. 저기요. 네, 예. 저기 그 저 과일 좀 사러 왔는데요. 어떤 과일 드릴까요? 그 감 있어요? 단감 같은 거? 단감, 단감도 또 있거든요. 한번 그 가져 드릴까요? 네, 참외도 있어요, 혹시? 예, 참외 갖게. 단감 두 주라고요. 예. 그 참외 그 두 개 이렇게 묶여서 파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예. 주세요.
단감은 엄마가, 참외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과일이다. 가자 집에. 아이고. 출근 하루 만에 철들어 돌아온 딸이다. 몸은 천근만근이지만 마음은 솜털 같은 퇴근길. 엄마? 아니 왜 나왔어? 뭘 또 이거 잔뜩 사왔어요? 엄마 나 어디 드리려고요? 아이고 잔뜩 사왔냐? 무거운데 힘들. 어? 미래가 저기 엘빅마트 가자 그랬구만. 미래는 별로 가자고 안 했는데 내가 먼저 가자 그런 거야 오늘은. 내가? 아니 여기 아이고 힘들었겠다. 여기 카라 좀 잘하고. 아 생각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 신경 쓸 없었어? 오늘 뭐 학교 업무는 좀 어땠어? 어? 응. 그냥 모르니까 막 헤매다가 왔지. 헤매었어? 하루 종일. 엄마 걱정되고 나오기까지 그냥 힘들게. 아, 미래 밥 때도 넘었고 지금. 응? 미래 밥 때 엄청 넘었잖아. 엄마가 밥 차려놓고. 아, 잘했어. 너 시간 보니까 아까 저 엄마가 전화. 미래 근데 밥 얘기해도 빨라지지도 않아. 엄청 힘들어 지금. 쌍문역이라 그래갖고. 엄마에게. 아니 힘드니까 엄마 해줄게. 아 괜찮다니까. 아니 엄마 해줄게. 오늘 막 첫 출근이야. 얼마나 오늘 아유 신경 쓰였어. 학생들은 만났어? 어? 학생들. 아니 별로 만나지는 못했고 오늘 입학식이었어. 입학식 때 안 갔어? 갔어. 갔어? 아 많더라고. 갔어? 아 어땠어 기분이? 기분이 묘하지 뭐. 묘했어? 쟤네들이랑 가르쳐야 된다고 하니까 응. 묘한 기분이었어. 네가 맨날 그렇게 가르침을 당했는데. 어 그러니까 막 그 선생님들의 세계를 제가 잘 몰랐잖아. 응. 그 무슨 수업 좀 서도 맨날 학생으로서 하고 응. 어. 그 교무실에 뭐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탐방을 해봤겠어 내가 언제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신기하더라고. 어. 이렇게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힘들다더니 조잘조잘 말도 많은 딸. 고생했다. 난 늦은 것도 아니야. 더 늦게 퇴근하신 선생님들이 많았어. 많았어. 우리 미래가 뒤걸어오고 되겠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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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강태가 제일 고생 많이 했네. 제 근데 오늘 힘들었는데. 저기 쌍기역 좀 뜯게 해주면 안 되나? 쌍기역? 어. 쌍기역 하나 주겠어. 미래 엄마가 줄 텐데. 껌 줘라 껌. 껌 먹자 우리. 껌 껌. 이거 껌이 아니야. 누러 껌 준대로 껌. 미래야 이리 와봐. 껌. 껌 먹자 껌. 껌. 엄마가 준 거 위에 껌. 고생 끝에 낙이 있다더니. 자. 아이고. 미래. 생각지도 않은 간식 선물에 오늘 저녁 기분이 최고다. 야 우리 딸이 또 첫 출근을 하고 과일을 먹고 또 직접 엄마 좋아한다고 감을 사왔네. 직접 들고 오고 싶었어. 힘드니까 그렇지. 하루 종일 저 출근했다가 힘들고 고생했다. 하나 먹을래? 아니 엄마 먼저 먹어야지. 내가 줄게. 아니. 내가 먹여줄게. 아. 아이고 아까 시주려고 너로 엄마가 내가 줘야지 힘든데. 아 고맙다. 아. 너도 하나 먹어. 아. 감 한쪽에 모녀 간 정이 깊기도 하다. 두고두고 기념할 역사적인 날이다. 밤이 늦었는데 잠을 이루지 못한 시내. 남기현, 아 김태우, 남기현, 박영규, 백경인, 심세균. 아, 박영규, 백경인, 심승현. 심승현. 아마도 학생들의 이름을 외우는 모양인데. 재현아, 명아, 경인아. 영규야, 승현아. 아 어색하다. 미래야 좀 고개 좀 들어봐 좀. 어? 고개 좀 들어봐. 응? 야 연습 좀 도와주면 안 되니 미래야? 고개 들고. 어?
미래야. 뭐하냐? 어? 아, 지금 명령 외우고 있어. 애들 이름 출석부 외우고 있어. 안 외워져? 어? 안 외워져? 아, 좀 어색하긴 한데 좀 외워지긴 외워진 것 같은데. 미래 도움을 안 주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더라고. 엄마 해봐. 엄마 있는 데서 몇 번을 외우고 있어? 3번 외우고 있어. 한 빠진 거 없는지 한번 좀 봐. 불러봐. 그냥 예쁜 목소리로. 재현아. 네. 왜 엄마가 대답해 줘. 이상하냐? 아니 웃겨서. 내가 남자의 목소리 한번 해볼게. 명아. 네. 태우야. 예. 기현아. 예. 승현아. 예. 야, 빨리 할게. 이럴 땐 죽이 척척 맞는 시내와 숙자 씨. 뭐 하냐? 예? 뭐요? 아버지가 당신 나 무슨 번갈아 가면서 그래봐. 일로 와봐. 아니 시내 출석 부르는데 이름 한자 부르면 뻘쭘하다고 좀 해달래. 잠깐만 내가 이렇게 성사까지 붙여가지고 출석 부르는. 당신 한번 대봐. 나오느라고 목소리 다르게. 고재현. 예. 뭐 학생이 그래요? 그렇게 생각이 어딨어. 착하게 대답해야지. 엄마가 시범을 좀 보여. 고재현? 예. 그렇게 다음 주에 생각해. 김용현? 예. 김정원? 네. 김찬수? 대답해야지 당신이. 아니 왜 그래요? 선생님 지금 출석 부르잖아. 남자 이름 그래. 아 이거 당신 때문에 안 된다니까 뭐가. 아 이게 번갈아가면서 해요. 그러게. 고재현. 예. 김명. 네. 김용현. 예. 김태우. 예. 졸지에 착한 학생이 돼버린 엄마와 아빠. 네. 빨리 외워야 될 거 아니야. 가족의 학교 놀이는 늦은 밤까지 계속됐다. 고재현, 김명, 김용현, 김정원. 떨리는 첫 수업을 앞두고 아침 내내 시내는 출석부와 씨름 중이다. 지금 1교시에 네. 오늘 조회가 있어요. 그래서 1학년 3반 수업 없는 거 아시죠? 아, 예. 네, 그래서 아마 빨리 마치면은 선생님 1학년 3반으로 가시고 빨리 안 마치면은 1학년 3반 수업은 오늘 없고 3교시에 있는 수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름 외우고 있어 다시. 왜요? 3번 아이들 이번에 1교시가 없다고 해가지고 2반 아이들 것도 외우고 있어요. 어제 10명까지는 외워놨는데요. 매번 첫 수업마다 아이들의 이름을 외워 부르리라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신혜다. 그런데 갑작스레 외울 명단이 바뀌어버렸다. 잠시 후 교실로 향하는 신혜 선생님. 수많은 걱정과 엇갈린 설렘을 안고 걸음을 옮긴다. 여기 맞죠? 여기 맞나? 잠깐만. 여기 맞나요? 아니요. 여기예요? 뜨거운 호응을 보내는 아이들. 첫 느낌이 나쁘지 않다. 오늘 첫 수업이니까 또 이렇게 활기차게 활기차게 해보아요. 네. 예. 출석은 부를 텐데요. 선생님이 여러분 얼굴을 못 보죠. 그 무기면 안 되는데. 안 돼 미래야. 안 돼. 하지마. 미래 안 돼.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자 앉아. 여러분 대답할 때요. 선생님한테는요. 선생님한테 여러분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싶으면 목소리를 크게 해서 대답을 분명하게 해줘야 돼요. 네. 출석 부를게요. 강성덕. 네. 김도영. 네. 김요한. 네. 아이들의 이름을 외워 부르리라는 다짐. 김진호.
나이령. 네. 김정현. 네. 김혜린. 신의 미션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다한. 네. 이승원. 네. 잠깐만. 미션 실패다 이거. 다 외우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예, 선생님이 그래서 미션을 정하고 다 외웠는데 긴장해가지고 또 뒤에 몇 학생들 거는 이렇게 못 불렀는데 될 때까지 합니다 선생님은. 예, 반갑습니다. 예, 정말 반가워요. 시각장애인 선생님의 수업. 아이들의 눈엔 호기심이 가득하다. 이렇게 읽어줘요. 이렇게 읽어줘요, 여러분. 선생님 계속 이걸로 읽으면서 하잖아요. 이 기계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교과서를 못 읽는다거나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여러분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시각장애인을 대하기. 이건 선생님을 대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긴 인생에서 시각장애인을 또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잘 읽어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선생님을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을 소개하는데 시각장애인을 안 한다는 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소개하려는 건데 레이 찰스.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연 수업. 미국의 흑인 음악가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분은 알죠? 유명한 분이죠 아주.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 사람은 72세의 나이에 노안으로 약간 그 시력을 잃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우리 주위에 시각장애인들이 은근히 많고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좀 가깝게 느껴지나요? 시각장애인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선생님도 여러분 앞에 서 있잖아요, 그쵸? 네. 안내견은, 자, 여기 실물이 마침 한 마리 있네. 이름은 미래고, 수컷이고, 네브라도 리트리버고, 7살 반이에요. 한번 누가 한번 그 시범을 한번 보여볼까? 지용. 자. 자, 선생님 한번 안내한다고 생각하고. 자. 자, 이리 와봐. 자, 선생님 어떻게 안내한다고 했죠, 아까 전에? 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자, 이렇게 선생님한테 팔을 주는 거예요. 자, 한번 걸어봐요. 이렇게 반보 정도 앞서가서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고마워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죠? 선생님은 선생님의 방식으로 인사를 여러분 하고 싶은데 악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한 바퀴 돌려고요. 미래도 보고 여러분 좋잖아요, 그쵸? 자, 누구? 김세연. 아, 세연 안녕. 이름 예쁘다. 김요한이요. 아, 요한이. 김금리요. 안녕. 안녕. 아, 그래 지용이 아까 고마웠어.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체온으로 건네는 인사. 안녕. 이름을 부르고 손을 잡는 것. 안녕. 누구야? 이영준이요. 이승원이요. 안녕. 절실하게 다가서는 그 마음을 아이들은 알고 있을까? 안녕. 이다한이요. 그래. 그렇게 신의 선생님 첫 제자들과의 인연이 시작됐다. 이진아. 안녕. 지우요. 안녕. 안녕. 자, 혹시 빠진 사람 없죠? 이렇게 악수를 해봤는데 선생님은 너무 좋고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이 다 느껴졌어요. 따뜻한 마음. 태어날 때부터 안 들렸어. 태어날 때부터 안 보였어요. 안 무서워요? 무섭지 당연히. 근데 무서운데 뭐 어차피 원래부터 안 보였고 한 20몇 년 사니까 적응해서 사는 거지 그냥. 그럼 꿈은 어떻게 꿔요? 꿈? 꿈은 선생님이 소리나 막 냄새나 이런 걸 많이 꾸고 거의 뭐 그리고 이미지는 별로 안 나오고 막 사람? 찾을 수 미래가? 사람도 찾을 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찾지. 얘들아 안녕. 그래 다음에 시간에 보자. 아이고 미래. 아이고.
수업 내내 아이들 눈길을 모았던 미래. 앉아. 앉아. 결식자는 없는 거죠? 네, 일단 없는 거죠. 잘했어. 잘했어. 아, 이 볼펜은. 예, 네, 우리 바로 지금. 일어나. 미래 일어나. 일어나. 와. 역시 인기 최고다.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니? 참 잘했어요. 가지를 올려요. 빨리 잘 들어요. 그날 오후 보조교사 한 분이 새로 오셨다. 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육청의 요청에 보조교사를 채용한다. 아주 선생님 마음가짐이 너무 좋으시고 인성이 네. 또 굉장히 좋으시고 예. 이 모습이 온화하고 푸근하네요. 네. 네, 네. 선생님 그 혹시요 개 무서워하시나요? 싫어하시나요 혹시? 아니요. 저 안내견을 한 마리 키워서요. 선생님 자리가 여기세요. 강신 선생님 자리 여기고. 예. 여기가 제 자리예요. 여기 요 밑에 개가. 교실 안팎에서 이제 한 배를 탈 두 사람. 미래도 이제 한시름 났다. 네? 불고기에 떡 들어있는 거 그러는데 이거 네. 드시죠? 네, 많이 주세요. 학교에선 배도 빨리 고픈 법. 보조 선생님의 도움으로 배식을 마친 신혜. 이게 지금 국이거든요. 네, 아, 예. 백 선생님과는 수업을 함께 들어갈 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손발을 맞춰야 한다. 내리 있는 수업 덕에 꿀맛 같은 점심 시간. 아, 안녕하세요. 애들 잘 따라와요? 보험이 좋긴 좋은데요. 초반이니까 또. 애기들이니까 지금 선생님 무서워할 나이고 아직. 네. 잘 따라오죠. 네. 그리고 3반에 어떤 학생이 저보고요. 수업 너무 재밌게 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면은 되게 좋죠. 근데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좋을 때 너무 됐나 몰라. 그냥 어찌할 바에 모르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신혜가 출근한 동안 일이 영 손에 잡히지 않는 영보 씨. 그런 남편을 거들어 숙자 씨 오랜만에 공장에 행차했다. 다 했어요? 아니 아직 멀었어. 멀었어요? 신혜가 성격이 신아빠 저기 어렸을 때가 좀 못됐죠 찍어봐봐.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나 걱정을 진짜 많이 했어. 전번에 그 맹학교 애들 그 자원봉사 공부도 용산에서 했잖아요. 걔가 해줬잖아요. 가서 보고 그렇게 걱정은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 나는 신혜 진짜 공부하는 거 가서 수업하는 거 보고 싶어요? 응. 난 살짝 가서 한번 보고 싶다고. 아, 그 신혜 절대 못 오게 하잖아요. 아니 나중에 이제 말 안 하고 한번 가봐야지. 안 한. 이젠 아무 걱정 없을 줄 알았다. 그런데 부모 마음이 산 넘어 또 산이다. 어, 신혜야. 왜 뭔 일 있어? 어, 수업 어떻게 했어? 잘했어? 어, 그래? 신혜야? 그, 응, 도와준 선생님들 같이 갔어? 어, 다행이네. 엄마 걱정 많이 했는데. 이심전심. 시간 딱 맞춰서 온 전화. 알았어. 나 바꾸지 마. 신혜 아버지 바꿔달래. 이따가 미래하고 어떻게 올라나? 여보세요? 충무로에서 내려서 돌아오는데. 이제야 영보 씨 마음을 놓는다. 요즘에 조금 당신이 좀 달라지긴 한 것 같아.
신의 임용 학교 가고. 아니 당신이 그랬잖아. 그때 술 먹고 갔은 건데. 저기 교육 공무원 아버지로서 이제 규칙도 위반 안 하고 술도 자제하고 그러지 마. 아유, 자식이 선생님인데 그러면 큰일 나. 전화 끊기 무섭게 옷부터 챙겨 입은 숙자 씨. 시내 오기 전에 얼른 가라. 남편 등살에 서둘러 집을 향하는 교육자의 어머니시다. 그 시각 먼저 집에 돌아온 시내. 달걀 삶는 방법을 검색 중이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삶을 때 이거 열어놓고 삶는 건가요? 아무것도 몰라 지금. 큰일이에요, 큰일. 그만 안 해보셨어요? 네, 네. 엄마가요 저 이렇게 위험 인물로 보셔가지고 붉은 차에 못 오게 하셨어요. 사실 가스불 켜는 것도 오늘이 처음. 당근 밸브가 있는 거 혹시 알아요? 저쪽에 있는 거 아닌가? 저쪽에 있는 건 알아요. 저 이쪽쯤에 있을 거예요. 거기 약간 왼쪽.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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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왼쪽. 이거죠 이거. 아 이거 잠겨 있고. 바본가 보다. 이제야 뭔가 될 것도 같은데 쉽지가 않다. 드디어 불이 켜지고 달걀 삶기 시작. 끓고 있는 거죠 저거 지금. 처음 해보는 일이 왠지 민망한 시내. 아 이게 바보냐 진짜. 생각이 없냐. 달걀 삶기야 그야말로 시작이 반. 그런데도 내내 불 앞을 지키는 시내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 요란해진다. 나의 계획이. 내가 엄마랑 아버지 모르게 준비했는데. 뭘 준비했는데? 오 계란 샀네. 어. 어이구. 사람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 잘 샀는데 지금 몇 분 정도 됐어? 지금 거의 다 됐을 거야 아마. 한 15분 20분 정도 되는데? 어 그 정도 거의 다 됐어. 오 당신에. 딱 건지면 옳지. 이거 엄마랑 아버지 드리려고. 엄마가 좀 늦게 왔어야 되구나. 아. 잘 삶아놨네. 어. 아이고. 최대한 멀쩡한 걸로 해야지. 아, 다 이거 뭐야? 완전 무슨. 어떡해, 이게. 엄마도 안 깨진 거 하나는 먹어봐야지. 내 완성. 아, 있어. 하나 깨도 돼. 딸이 해줬는데. 아, 이거 근데. 이거 완전 이거 반토막. 응? 반토막에서 깨졌. 반은 깨졌고, 반은 깨졌고. 계란이 저기 하면 너무 나올게. 아, 이상하면 확 솔직히 말씀하시고요. 아니 왜? 아니 뭐. 딸이... 야 먹어볼 수가 없네 지금. 속이 안 이래가지고. 너 계란 먹으면 안 돼 지금. 속아. 그러니까. 이상해? 맛? 세상에 제일 맛있나 봐. 잘 익었어. 아니 솔직하게 그렇게 끝. 아니야 세상에 제일 맛있대요. 엄마 원래 계란 노린자 잘 안 먹는데 노린자는. 엄마 노린자 안 먹는데. 안 먹어. 그거 먹지 마. 맛있어. 고맙다, 딸. 괜히 맛없는데 먹다 보니까 칼라씨 마시고요. 아니야, 배고팠어, 엄마.
보통 맛도 아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달걀. 난생 처음 딸이 해준 요리다. 그날 밤. 이거 했어요. 제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거예요, 아버지.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정말. 삶은 거야? 네. 당연히 좋아하잖아. 여기다 깔고 소금 갖다 줄게. 밥 대신 달걀부터 얼른 들고 보는 아버지. 달걀 한 입에 목부터 맨다. 그 뭐지 이걸 삶았는지. 강수자 삶았지. 엄청 불안했다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하면서. 이거 인터넷에서 검색해 왔어. 딴데. 근본 욕지는 않겠네. 근데 시간 거의 저기요. 네, 시간이랑 불 같은 거 다 검색해가지고 잘랐어요. 잠시 후. 아, 이것도 증정하려고요, 부모님께. 이거 편지예요. 제가 썼어요, 직접. 자필로. 뭐? 자필로? 자필로 썼어. 문자를 쓴 거야? 어리? 네가? 정말? 아, 웃을 줄 알았어. 아, 진짜 자필. 어리. 사랑하는 부모님께. 어머니 딸이 이거 갑으로 드디어, 물려야 된다. 드디어 사이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엄청 힘들었겠다.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엊그제 몇 시간을 끙끙대며 적어내린 편지. 어릴 적이 아니야. 이거 어릴 적이 아니야. 다른 어릴 적 시작입니다. 아닌데 이건 뭐야? 버젓이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엄마. 유치원 때 쓰고 이거. 유치원 때 저기 하고 초등학교 때 그 어버이날 한 번씩 그 편지 있잖아요. 거기서 쓰고 지금 야, 처음 쓰는 거야. 예, 가면 이제 이 눈 저기 안 쓰니까. 보건 선생님이라고 받침을 딱 맞았네. 그거는 맞춰야지. 아니. 근데 붙여쓰기가 그냥 안 했어. 이거 이게 내가 그냥 말로 할 수 있는 건데 증거로 남기고 싶어가지고 내가 제 자필로 적었습니다. 맹세하려고. 아니. 아이고. 이 마음은 변치 말아라, 강신아. 네, 네, 고맙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아, 괜찮아요. 저 속이 안 좋아가지고요. 그 어떤 장한상이 이보다 뿌듯할까. 삶은 달걀과 편지 한 통. 그것만으로 온 집안이 화기애애해야 하다. 얘들아, 좀 쉬었는데 뭐하고 있는 거니? 떠들썩한 교실이 한순간 긴장한다. 오늘은 신학기 진단평가의 날. 내가 이따 갈게. 총세장이니까 쪽수 안 맞거나 이러면 자 쪽수 안 맞거나 이러면 말하고 총세장이니까. 아이들에겐 괴롭고 후한 두려운 것이 시험날인데 미안하지만 신혜 선생님에겐 낯설고 색다른 경험이다. 이번 시간은 영어 시험. 듣기부터 푸세요. 1번부터 10번까지. It's on your right. What did your father do? He is a pilot. Wow. I want to be a pilot. (웃음) 진지한 표정의 신혜. 점자로 시험 문제를 확인해 본다. 17번 잠깐만. 17번. 그런데 문제 하나에 오류가 발견됐다. 17번 문제가 좀 이상할 거예요, 풀다보면. 근데 지금 선생님은 공지받은 게 없기 때문에 잠깐만 좀 기다려보세요. 방송이 나올 것 같아요. 1학년 학생들에게 아닙니다. 17번 문항의 보기 그림이 인쇄가 되지 않아서 아마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약간 혼선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보기가 누락된 문제에 한해 답을 정정할 수 있다는 안내의 말이다. 17번 문항에 한해서 스티커나 아니면 정정 테이프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겠습니다. 응? 17번 말고 36번에 수정 테이프 썼는데요? 어, 그래? 36번에 썼다고? 네. 이번에는 아마 넘어가 주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17번 하면서 다른 데도 이렇게 했다고 방송 나오기 전에 했다고 하면은 아마 이해해 주실 것 같아.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참고로 20분이 지났어 얘들아. 자, 뒤에서부터 걷어서 오세요. 수고 많았고. 다 끝났지 이제? 네, 시험 다 끝났어요. 축하한다. 저 하루 종일 고생했네. 뒤에서부터 걷어서 와. 답안지를 걷어 선생님께 전하는 아이들. 오늘 하루 고생이 많았다. 단지 가르치는 일 말고도 교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조금씩 깨달아가는 시내다. 신기해요. 정말 그 선생님이란 실감이요. 뭐 수업할 때도 나오고 그랬지만 시험 감독을 하니까 진짜 들어가요? 네. 시험 감독을 하니까 정말로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확 와닿는데요. 그러니까 맨날 그 학생 신분 벗어나서도 시험 감독은 다 해봤는데 이렇게 교사가 되니까 또 감독을 해보고 신기해요. 교무실에 오자마자 부장 선생님의 자리를 향한다. 아, 저 그 진단평가 때문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예, 예. 아까 4교시 감독, 아, 그 4반 감독하다고 오실 때, 예. 그 17번 문제 때문에 그 수정 테이프를 애들이 썼는데, 17번, 그 방송 나오기 전에 해가지고 17번 문제 말고 다른 문제도 썼나 봐요. 그래서 아, 하이트를 칠했다고요? 네,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아까 그러니까 요번만은 그거를 다 봐주기로 했어요. 하이트를 해도. 예.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학생들한테는 예 봐주실 거라고 예 말은 했어요. 잘하셨네요. 예. 예. 잘하셨어요. 예. 이제야 안심이다. 혹시 아이들이 손해를 볼까 걱정을 했다. 프로그램 매니저. 물도 오늘 별로 안 마셨네. 미래야 일어나. 미래야 DT 가야지. 화장실 가야지. 하단 가자 화장. 갑자기 바뀐 환경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미래. 움직이도 생각도 별로 안 하고.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일부러 안 데리고 갔습니다. 야, 일어나. 미래야, 화장실 가야지. 아, 타지 마. 응? 밖에 가서 털어 봐. 밖에 가서 털어. 걸음걸이도 영 기운이 없다. 미래 예쁘다. 털어. 아이 그래. 미래 앞으로. 미래야 걱정이다. 너 물도 별로 안 마셨더라. 왜 그래? 응? 어디 아파? 이리 와. 향긋한 흙냄새에 조금 기운을 차린 미래. 아이 잘하네. 우리 미래 아이 잘하네. 미래 예뻐요. 아무래도 오늘은 일찍 퇴근해야 할까 보다. 내일 뵐게요. 미래. 지금 딱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돼 절대. 예. 미래.
잠깐의 휴식 후 다시 쌩쌩해진 미래. 미래와 일심동체, 신혜도 기분이 좋다.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 가는 길. 선생님들 혹시 와 계신? 선생님들. 저 왔어요. 그래, 그래 이쪽. 아예 제가 늦은 것 같네요. 너 미인이 좀 어떻게 하냐? 예, 아니 목소리가. 유인이 목소리가 제일 컸어. 최유인 선생님 목소리가 들려서 여기 앉으면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 교사 모임이다. 시내에 입학을 축하해주기 위해 아, 네. 모인 자리. 아 죄송해요. 제가 막내 주제에 늦고. 이걸 한 달은 알딸딸 한 거야. 그냥요. 그리고 집에 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한 것도 많이 없는 것 같은데도. 3월달은 오자마자 막 피곤해서 쓰러져서 막 못했었는데 처음에는. 피곤해가지고. 이게 막 뭘 점검해야지 이러고 그랬는데 막 눈이 감기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신입이라고도 각 잡고 이렇게 앉아있느라고 또. 요새는 악몽을 꿔도 수업 망치거나 학생들한테 버림받는 악몽을 꾸고 좋은 꿈을 꾸면 진짜 내가 너무 수업 잘해가지고 교장 선생님 이한 전 교직원에게 칭찬받고 학생들이 막 선생님 최고예요 이러고 막 구름처럼 몰라져가지고 왜 이런 꿈을 꾸고 역시 신기해 모습이야 신규의 모습 정말 이 수업도 그렇고 다 막막하고 지금 막 그렇습니다 일단 긴장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처음 왔을 때 긴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저 선생님 되게 초짜다 딱 이런 느낌을 갖거든 그러니까 수업을 이제 준비는 당연히 이제 그 선생님으로서 하는 거고 이제 아이들한테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느냐 그게 이제 애들한테 한 학기 내내 1년 내내 가니까 여기 코팅 되나 한 거죠? 네? 같은 고민을 한 발 앞서 겪은 선생님들 얘들 이름은 어떻게 빨리 외울지 모르겠어요. 한 백 몇십 명을 외워야 된다, 지금. 내가 아는 어떤 선생님은 애들이랑 이제 그 수업하는 걸 다 녹음을 한대. 아. 그래서 목소리를 다 외우는 거야. 내가 들어가는 게 중고등학교거든? 네. 지금 몇 학교? 한 150명 정도 이름만 외웠어요. 네. 충분히 가능해. 얼마 만에 외우셨어요? 그래도 한 적어도 그래도 한 달 가까이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또 말을 안 하는 애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목소리를 많이 들려주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목소리를 별로 안 들려주면 힘들지. 저 원래 그런 거 잘 못하는데 둔한데 아 큰일 났어요. 일단 유림이 형은 그 수업 시간 전에 20분 동안 추석구를 다 외운 거야. 들어가서 그냥 추석을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그러신 거야. 20분 만에 외운다는 게. 그 얘기를 듣고 수술을 해봤거든? 실패했어. 애들이 무섭겠다. 아니, 괜찮아. 뭐 버벅대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고. 일주일만 전체적인... 기절해. 아 일주일만에 다 외워도 기절한다. 그럼 일반 선생님은 모른다니까. 생존 본능이야. 그러니까. 생존 본능. 금쪽 같은 노하우가 쏟아져 나온다. 신규 선생님들이 제일 못하는 부분이 중 하나가 뭐냐면 학교 갔더니 일을 안 가르쳐 주더라. 그래서 고생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신규 선생님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학생하고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학생 때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와서 가르쳐주지만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자기가 필요할 때 그리고 꼭 얻어야 될 것들을 선배 선생님이나 동료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배우고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선생님 자리. 선배들의 꿀같은 조언에 쑥쑥 힘을 얻은 신혜였다. 며칠 뒤. 수업이 시작된 지도 한참 뒤, 신혜 아버지가 학교를 찾아왔다. 곧장 교실로 직행하더니 복도에서 한참을 서성거리고 있다. 영보 씨, 대체 무슨 일일까?
딸이 수업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영보 씨. 언제 이렇게 컸을까? 선생님 체면이 있지. 절대 학교엔 오지 말랬는데. 그래도 부모 마음이 어디 그런가. 덕분에 이렇게 숨어서 보고 있다. 왔다는 기별도 없이 발길을 돌린 영보 씨. 그래도 딸의 모습을 봤으니 근질거렸던 마음이 조금은 풀린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잘하네요. 한편으로는 뿌듯하고. 묘하네요, 진짜 감정이. 수업을 직접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대견하고,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한편으로는 또 좀 고생하는 것 같아서 또 안쓰럽고. 그래요. 할 수만 있다면 세상 모진 바람 다 막아주고 싶은 아버지 영보 씨다. 왔냐? 어. 아이고, 어른이는 안 헤맸냐? 미래? 응. 별로 안 헤맸어. 가방만 좀 받아줘. 아이고, 이거. 한숨을 놔두고 다니라니까. 아유,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오늘 거의 안 헤맸는데 응. 개찰구에서 응. 그 뭐지? 미래가 응. 개찰구로 안 가고 문으로 가긴 했는데 그거 이해는 완벽했어. 그랬어? 아이고 야 오늘 안 헤맸다 천만다행. 엄마 아유. 걱정 엄청 했는데 힘들었지? 야 미래 걸어다니 힘들었지? 어? 걸어오니까 어 괜찮았어. 괜찮았어? 동네에서는 마음은 편해. 엄마 지금 공장에 갔다가 아버지 바쁘다 그래갖고 어. 공장 갔다가 많이 바쁘셨나 보네? 응 지금 왔어. 어? 오늘 춥지 않았어? 어, 좀 한나절 추웠어. 이별은 어찌 참았는지 숙자 씨 퇴근한 딸에게서 떨어질 줄 모른다. 춥까 봐 엄마 걱정 많이 했겠는데 많이 안 해봐서. 직장인인데? 왜? 왜 멈추니 나? 왜 엄마, 멈추? 응 엄마가 너 허락 없이 뜯어봤는데 아니 야, 가입자 강신해. 야, 어, 야 보험비 얼마 나오는 거야 이거? 아 거기는 보험비 나오는 게 아니고 응. 보험증만 왔어. 네 얼마 명세서에 보험증 얼마 나온 거야? 근데 보험... 건강보험증 하나로 희희낙낙 즐거운 야, 모녀. 직장인이라는 것이 이제야 실감이 난다. 종이로 세워가지고 이게 뭐야? 원래 다 그래, 다 그렇게 생겼어. 네 생년월일, 증권번호. 그럼 너 너만 올라가 있어 이제. 아버지 밑에서 여기 너가 이제 독립으로 이제 이렇게 아버지는 그럼 좀 깎이시겠다? 그 보험료. 아니 그렇지도 않대. 대왕이 너 군대 갔는데 그렇게 안 그렇지도 않다 아버지. 평생 그늘이 돼주신 부모님. 그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기쁜 신혜다. 급히 더운 물 한 통을 받는 숙자 씨. 뭐. 나 오늘 인사 참석했어. 애들 이름이 진짜 좋은데. 오. 그랬어? 어. 아이고 미션을 성공해서 다 축하한다. 맞아, 엄마가 정신이 없어서. 그래.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었으랴. 야, 미래, 딸을 위해 족욕을 준비한다. 미래 뜨거운가 봐봐. 어. 아, 어 담그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담그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아, 엄마 안 해? 우리 아유 조금만 발로 아유 조금만 선발이 너무 작아서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너무 우리 애를 저기 저 자제하시고요. 아니 아니야 선발이 너무 작아서 힘들어 또 아유 야 지금 초등학교 6학년생 말 같아 발이 6학년들 왜 유량이에요 엄마 그래요? 그때랑 달라 또 6학년생들 아유, 고생했다. 아유 황송합니다. 응? 이런 데 즐기는 거지 이렇게. 언제 엄마가 또 해주겠냐? 아 이제 한 좀 몇 달 지나면 아, 너 왜 또 왔냐 뭐 이런 분위기. 왜 이렇게 일찍 오냐. 학교에서 좀 일 좀 해라 뭐 이런 분위기로. 나중에야 어찌 되든 고단한 사회생활 당장의 안쓰러운 걸 어쩌겠는가.
제가 이렇게 나란히 앉은 보조 교사와 수업 진행을 상의하는 시내. 약간 클릭해 주시고 이런 거. 지금 슬슬 올라가 가지고요. 연결을 시키는 게 좋겠네요. 오늘부턴 본격적인 교과 수업에 들어가야 한다. 며칠 새 학교의 아이돌이 돼버린 시내와 미래. 여긴가? 네, 왔습니다. 안녕 얘들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 이름. 혈기왕성한 아이들도 한 번에 시선 고정이다. 기가 점자예요? 점자. 몇몇은 허물없이 호기심을 풀어놓기도 한다. 달라요? 그냥 다 똑같아 보여요. 아니야, 달라지잖아. 안 달라지니? 우와. 다 너네 이름인데 이게? 아, 진짜요? 너네 번호랑 이름이랑 다 써 있는 거야 여기에.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 김정원 3, 4 김정원. 3반에 4번 김정원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신기해. 정원이 너무 있대. 종 쳤어 얘들아. 교과서를 펴세요. 교과서를. 11조 단원의 길잡이. 이거를 선생님이 오늘은 처음이니까 한번 선생님이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험을 한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순간 들이 모여 현재의 나를 만든다. 다양한 경험을 깊이 있게 돌이켜 보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교과서를 읽어가는 시내. 볼 수 없기에 더 많이 연구하고 준비해 온 시간이다. 한계가 있대요. 우리가 경험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글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알고 느끼고 공감하고 또 가치 있는 삶을 만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을 갖고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공감만 하지 말고 글 읽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은 자신. 이번 단원에서 읽을 글이 수필인데요. 자, 자신의 경험에부터 경인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요? 자신의 경험에. 자신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자유롭게 쓴 글을 수필이라고 한다. 며칠간 길을 쓰고 외웠던 아이들의 이름도 이젠 제법 익숙해졌다. 함께 마음의 키도 어느새 더 높이 자라있을 것이다. 네, 여러분 키 크고 싶죠? 네. 마음의 키도 크면 좋잖아요. 네, 달려라 냇무라 1단원이죠. 이 글이 어떤 글이냐면요. 아까 수필이라고 했죠? 수필. 수필이라는 거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쓴 글이에요. 그러면 첫 문단부터 누가 읽어볼까? 우현주요. 우현주? 그래요. 현주 한번 읽어보세요. 대관령에서부터 불어닥친 북바람이 유난히 급성맞았던 지방소 도시 전쟁이 멈춘 뒤 아버지 아이들은 눈으로 읽고 시내는 손으로 호흡을 맞춘다. 대진물이라는 말과 같이 쓰였는데 음식 쓰레기를 일컫는 영등이 무방 말이다. 장사가 번창할 때 학교를 다니던 형들은 사량말. 사량말이 뭘까요, 여러분? 와, 어떻게 알았어? 학교에 입학한 1960년대 초반. 지금으로부터 몇 목소리로 아이들을 알아야 하기에 선생님의 그렇죠. 질문이 많다. 엄청난 소리가 사연이에요? 모일수록 아이들은 더 뚜렷이 그렇죠. 다가온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죠? 그래도 미묘한 반응까지는 알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럴 때 왜 그랬을까요? 보조교사 백 선생님 쉼 없이 교실을 주시하며 시내의 눈이 돼주신다. 수업은 제대로 따라오는지 하나하나 챙겨주고 아이들의 태도도 살펴준다. 네. 이렇게 손발을 맞추다 보니 수업에 대한 집중도 더 높아졌다. 처음에는 애들이 다가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수업하는 거 보니까 애들이 더 쉽게 다가갔어.
그런데 수업 시간 내내 놀고 있는 칠판. 대신 부지런히 자판을 두드리는 시내. 칠판 대신 컴퓨터를 통해 수업 내용을 전달한다. 살리기 위해서 예,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용했는지 알겠죠? 지금 자 팬티라고 하지 누가 사르마다라고 해요. 그렇죠? 팬티라는 다른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분도 분명히 팬티라고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팬티바람으로. 근데 그 시대 1960년대 느낌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분이 사르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죠? 잠깐만 그때 그 소년에 대해서도 좀 적어주면 좋겠죠 여러분. 다행히 디지털에 익숙한 아이들은 쏙쏙 잘도 받아들인다. 선생님은 여러분 생각하면 막 웃으면 나오고 막 피식피식거리고 피곤한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아니 거짓말 같지? 진짜예요 진짜예요 이거 진짜 사실이에요. 엄청 힘들긴 한데요. 선생님 옛날 같았으면은 아마 쓰러졌을 거예요. 막 가기 싫다고. 그런데 지금은 며칠 안 되긴 했지만 선생님 다크서클도 안 생기고 원래 다크서클 엄청 자주 생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표정이 밝고 선생님 사람들이 이렇게 실없이 웃네요. 선생님 보고. 그래서 정말 선생님 이제 마음의 힘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체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된 거예요. 아 종 치는 거 바로 하네. 야, 참 미래가 똑똑하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읽었는데요. 읽고 이제 다음 시간엔 정리하고 학습 활동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여러분. 또 한 번의 수업을 마쳤다. 오늘은 또 어땠는지 늘 아이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한 시간 동안 수고하셨어요. 네. 이따가 좀 알려주세요. 수업 분위기 같은 거. 아,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교무실에 돌아온 시내. 수업 시간엔 펄펄 날았는데 갑자기 긴장이 풀려버린다.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아이고. 신혜 선생님. 아, 저 회원인데요. 저 미래에 궁금한 게 많아서 보고 싶은데 좀 봐도 될까요? 지금? 네. 도렴. 감사합니다. 미래 지금 쉬고 있어. 피곤하대. 선생님. 근데요. 안내견이 되려면요. 몇 년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아, 생각보다 길진 않아. 개가 수명이 짧으니까. 선생님 그러면요. 집에서도 미래를 이렇게 데리고 다녀요? 집에서도? 아니. 집에서는 자기가 알아서 다니지. 근데 미래가 나를 쫓아다녀. 그럼 물건이나 뭐 그런 건 다 위치는 다 알지? 다 알지. 집이잖아. 집이니까. 집이잖아. 근데 좀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 조금. 그럼 바뀌면 화내 선생님 그래서. 왜 바꿔놨냐고. 선생님이 하시는 그 수업이 제일 재밌어요. 지금 과목 중에서. 다른 선생님들 서운해 하신다니까. 다른 선생님들 보고 계셔. 말은 그렇게 해도 신혜 선생님 입이 귀에까지 걸렸다. 네, 뵙겠습니다. 네, 안녕. 한껏 선생님 길을 살려주고 총총히 돌아가는 아이들. 피로 회복제가 따로 없다. 그날 밤 늦게 퇴근한 시내가 욕실로 미래를 이끈다. 어? 고구마 묻혀서 먹어. 좋아, 좋아. 잠깐 멈칫하더니 이내 순순히 따르는 미래. 미래. 들어와. 아이고. 미래야, 그루밍 하자, 그루밍. 쓱쓱싹싹.
예술이 나면 무슨 힘이 있어? 오른손으로 하면 오히려 이게 잘 안, 그 뭐지 안 내려가지고 잘 안 돼. 아이 예뻐. 미국에는 아니지. 이제 7살 반. 어? 나이가 들어 그런지 부쩍 피부를 극적이는 미래다. 조금씩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아졌다. 시원하게 볼일도 끝났는데 미래 녀석 거실에 떡하니 누워버린다. 혼자 가면 섭할까 시내를 기다리는 의리남이다. 아이고 고생했구나. 얼마나 피곤하면은 미래야 하루 종일 맨날 요새 맨날 학교 가니까 적응이 안 되지 미래야. 미래야 그래도 미래가 적응을 빨리 해서 누나를 씩씩하게 데리고 다녀야지. 어? 어? 우리 누나의 짝꿍인데 우리 미래가 없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 누나가. 그치? 고마워. 미래야 좀 적응되면은 누나랑 주말에 산책도 가고 뭐 그러자. 아이 뽀뽀 뽀뽀. 며칠 뒤 출근 후 첫 번째 맞는 주말이다. 핸드폰 충전기 넣었지. 한 소리 충전기 굳이 안 가져가도 되나? 아침 내내 분주한 모습인데. 아빠 지금 집 들고 가야 되는데 너무 뜨는데. 왜 또 무겁냐? 이렇게? 그건 음식이야. 고기랑 그런 거 있어. 그건 미래 저 밖으로니까 신발 안 신고 나가요. 직장인에겐 황금 같은 휴일. 음식도 바리바리 챙겼겠다. 어디로들 가시려나? 대안이 지금 왜 하냐 이러면서 숨을 내고 있겠다. 차가 좀 많이 밀렸어. 톨게이트 들어가서 좀 몇 킬로 남았어요? 4킬로 남았대. 내비로. 드디어 도착한 곳. 생각해 내라고 한 거지. 군대 간 동생을 면회하러 온 길이다. 몇 중대 왔네 여기. 문 열어봐봐요. 아 가만 있어. 면회 왔는데. 예. 털 좀 봐. 아이고. 나 나 내복 완전 그 무릎까지 올라왔다. 거기 가서 신청 면회 신청해야지. 석 달 전 입대한 아들의 첫 번째 면회. 네. 네 지금 불러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면회 출증. 또 1번 유공주장 문장국 교관입니다. 지금 전투전제 유병 강대와 지금 면회 왔습니다. 지금 유공주장. 약속 시간을 꽤 지체했으니 아마도 눈이 빠지게 기다릴 거다. 앉아. 기다려. 지난 몇 달 이빠진 동그라미 마냥 허전했던 가족들. 둥지 떠난 자식이 안쓰러운 건 다 같은 일이지만 늘 시내 뒷전에 가려 변변히 뒷바라지도 못한 미안한 아들이다. 아들아,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들 살 많이 뺐네. 아이고 이게 살 빼기 얼마나 힘들냐. 잘했었어. 야 미래가 너한테 인사하냐. 야, 뭐가? 야 미래 그래도 아버지 인사 안 하냐? 아들의 모습이 아버진 반가워 어쩔 줄 모르는데. 야 해리도 왔다. 군기가 빳빳이 든 이등병 아들은. 무뚝뚝하게 이를 데가 없다. 오빠야. 야, 나 옷 알아보는 거야. 석 달 안 봤다고? 안 했어? 살 저번에 보다 많이 빠졌다? 손이나 한번 잡아보자. 살 뺐냐?
너? 내 손이 이렇게 차가워. 왜 이렇게 차우냐? 진짜 손이 차가워. 미래 형한테 다가가고 싶은 것 같은데? 야 엄마가 야 빨리 하다가 울고 그랬다니까 눈이 많이 온다면서? 요새는 울지는 않은데 다행히. 야 너 진짜 너 맨날 나한테 야야 거렸는데 진짜 이제 선생님이라고 이제 야야 하지마 너 맨날 야 야 근데 내가 좀 선생님처럼 보이냐? 안 보이는데 야 너무하다 진짜 우리 아들하고 어제 하루 종일 보냈어 진짜 우리 야 생각해보니까 야 우리 여섯 식구가 야 모인 게 야 지금 세리까지 미래까지 여행 이렇게 여행이라고 할 만한 게 우리가 처음인 거 같아 몇 대로 왔어? 그럼 얘 한 잔 자야 돼 하룻밤 어떻게 얘 한 잔 든 적 없잖아 아는 적도 안 하는데 이제 좀 있으면 안 할 것 같은데 물 것 같은데 야, 보고 싶었다 야 진짜 보고 싶었어 인근에서 하루를 묵기로 한 가족들 안내 겸 미래를 거부하지 않는 유일한 곳이다 야 오빠가 미래야 엄마가 닦아줄게 여기 지금 미래 흙 많이 묻었어 그런 거 맞춰가지고 모처럼 가족들과의 여행에 미래가 제일 신났다 따뜻한 아랫목에 자리부터 잡아주고 미래 이리 와 이쪽에 여기 침대방 침대방이요? 좋다 응? 야 너 그렇지 여기 침대방이고 욕조도 있고 여기 침대 여기 어디 이게 침대 이게 침대예요? 어 좋아 보이는데요 침대 화장실 화장실 욕조도 있잖아 아까 화장실 저기도 있잖아요 두 개 화장실 두 개구나 좋다 화장실 두 개라서 여기 욕조도 있고 제 집처럼 꼼꼼히 챙겨온 1박 2일의 살림살이 우리 말고 다른 분이 또 오실 수 있으면 우리가 우리 물건으로 깨끗하게 하고 딱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될 수 있으면 걸레도 우리 거 갖고 나란히 앉은 남매는 오랜만에 쌓인 회포를 푼다 나도 발 큰 편은 아닌데 야 잠깐만 내가 75란 말이야 야 이거 무슨 발 그렇게 작아? 나 이렇게 작은 줄 몰랐네 구두는 215밖에 못 신어 발 왜 이렇게 작아? 야 원래 작았어 다닐 수 있나 이래서? 밖에? 다녔잖아 25년간 신기하네 옛날 보면 운동하고 떨어져 있고 보니 남매지간 새삼스러운 일도 참 많다 이렇게 작은 발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까? 누나는 동생이 걱정이고 동생은 그런 누나가 안쓰럽다. 아궁이 있는데 이거. 외박 나온 군인이 제일 기다려온 때 냄새부터 반가운 민간인의 밥이다. 다 같이 모인 자리가 얼마만인지 일단 몸보신부터 시킬 요량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신혜 축하해. 감사합니다. 공무원은 근데. 여기 있어. 안녕하세요 공무. 네, 감사합니다. 인근에 사는 고모 부부가 여행에 동참했다. 좋은 날엔 손님도 반가운 법. 음식도 푸짐하고 아들, 딸 두루두루 축하하는 자리다. 엄만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신혜 챙기려나 그치? 우리 아들 열심히 했으면 많이 먹고 깻잎 하나 넣었어 아까? 싫어? 신혜 깻잎? 아니 괜찮아 깻잎에 참치 안 했어? 아니 괜찮아 괜찮아요 아이 싹게 내가 싸줘야 되니까 딸도 축하하고
그래도 묵묵한 동생에게 시내가 건네는 일침. 야, 야속하라고 너 진짜. 우리는 인터넷 편지 그렇게 많이 써서 보냈는데. 야, 이등병이 편지를 한번 보내줘야지. 야, 그. 잘했다라고 써도 뭐라 할 거 아니야. 왜 타겠습니까? 야, 너 아는데 엄마가 한 줄이라도 꼭 보내주지 보내주지 하면서 정말 재미없는 줄 아냐? 그렇게 아쉬운 하룻밤이 지나고 있다. 다음 날. 이등병 대왕이가 다시 부대로 복귀할 시간. 해도 해도 할 말이 남은 것 같은데 시간이 훌쩍 흘러버렸다. 야, 강대왕 너 진짜 크다. 나보다 머리가 아니고 거의 무슨 어깨 하나만 크고. 갑자기 말이 없어진 숙자 씨. 그저 아들의 손을 꼭 잡는다. 언제 또 볼 수 있을까? 뒤 한 번 돌아보지 않는 야속한 아들. 그래도 그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는 엄마 숙자 씨다. 아이고, 미래 영화 갔다. 미래 영화 갔다. 야, 어떡하냐? 미래는 꼴 치고 있어. 아이고, 갔는데 꼴 치고 있어. 휴일이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또 어디론가 향하는 시내. 안녕 얘들아, 안녕하세요. 얘들아, 오랜만이야. 네, 안녕하세요. 나보다는 내 피자를 기다렸을 것 같은데 왠지. 피자 먼저 와서요. 이미 와요. 자원봉사로 가르쳤던 맹학교의 후배이자 제자들이다. 세터. 그래서 뭐 다들 이렇게 선생님 보려고 모인 거야? 네. 좀 기분 즐거우신가요? 재밌으세요? 재밌어. 애들도 뭐 며칠 안 겪어보긴 했는데. 나도 근데 거기 가면은 나도 막내잖아. 네. 내가 최고 막내거든. 그러니까 어떡하겠어. 열심히 해야지. 진학을 앞두고 한창 고민이 많은 시기. 시내 같은 선배는 언제나 환영이다. 좋은 거긴 한데 다들 고3을 시작해서 밝으니까 그래도 좋네. 그때 이후로 대학 지망 목표 같은 건 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잘 하시는데 없는 분들도 이제 쉽게끔 이렇게 교직에서 일을 하실 수 있게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구나. 그게 꿈이에요. 다리 같은 존재가 되고 그러니까 싶다고? 어떤 교육에 있어서도요. 그러니까 경력 20년, 30년 되신 분도 아니셔도 금방 오신 분도 이제 그래도 평균 이상의 수업 효율을 보일 수 있는 어떤 교육에서 체계화된 그런 거를 틀을. 야, 이 위대한 교육학자 한 명 태어나겠는데 이제 한 2, 30년 후에? 시내를 희망 삼아 더 큰 꿈을 그리는 아이들. 국어의 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는 해. 근데 그게 그렇게 꿈은 사람과 사람으로 이어지고 있다. 달라, 그거는. 어느새 교정의 바람엔 봄이 묻어있다. 모처럼 산책에 나선 시내와 미래. 그리고 아이들이 그 곁에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다. 아이들의 인생은 잎을 만나면 초록이 되고 물을 만나면 푸른 강이 되어 흐른다. 그런 아이들을 희망으로 만나고 싶은 시내. 안녕. 안녕. 예. 안녕.
봄을 기다리는 교정에서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길. 오늘도 신혜와 미래는 그 길을 함께 걷는다.